자, 1부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저희 학부의 유일한 댄스 동아리인 브로든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먼저 브로든 회장을 맡고 있는 은서연 학생 모셔서 동아리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UML 댄스 동아리 브로든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은서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2008년부터 계속해서 댄스 동아리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다시피 저희 지도 교수님이 무려 학장님이십니다. 네, 모든 동아리의 부러움을 이제 한 몸에 사고 있는데요. 저희 간단하게 곡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이번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곡은 요즘 대세 여자 아이돌이죠. 세 글자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힌트는 저 B로 시작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브로든인데요. 네, 브로든 버금가는 네, 뉴진스의 노래, 대표적인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래는 이제 저희 year end party잖아요. 네, 올해 못 이루신 소망들 내년에 더 많이 이루시라고 그런 뜻을 담아 dreams come true 준비했고요. 저희 세 번째는 이제 신나는 노래 캔디, 이렇게 세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댄스 무대는 호응이 다인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열띤 호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브로든의 하이브부터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좀 더 많은 시간 줄 거야.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2부 공연을 해야 되는데 막 따라 부르다가 목이 쉬었어요. 어떡해. 자, 그러면 저희 이제 BJ스도 해야죠. 올라오세요 빨리. 빨리 오세요. 네. 자, 그럼 저희가 잠깐 악기 세팅을 하겠습니다. 네. 자, 2부 첫 곡은 1988년에 발표된 변진섭의 새들처럼을 2010년도 지나서 FT 아일랜드가 리메이크한 좀 뉴 버전 새들처럼입니다. 네, 아마 변진섭의 노래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계신데 저 2부 첫 곡은 UNI의 회장이신 하솔미 양이 객원 보컬로 참여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곡은 노래도 있고 랩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학부생이 참여를 하면 학부생이 랩을 하고 이런 좀 나이 많은 사람이 노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노래는 우리 밴드의 가장 연장자이신 박종원 교수님께서 랩을 하시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랩에서. 네. 자, 우리 FT 아일랜드의 새들처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박종민 선수 시작하면 시작하는 겁니다. 자, 가시죠. 이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분주한 발걸음을 움직이는 도심 속의 거리 숲속의 나무들처럼 빽빽한 빌딩들 사이 화려한 네온 사이 오늘은 내 도심이를 알고 싶어 Come on! 낮으니까 내 손가락 끝이 그 밑에 닿을 수 있다면 따뜻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를 따라 날아가고 싶어 벗어나고 싶어 Let's get out out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 now 저 하늘 위에 날 위해 뭔가 있을 것만 같아 저 하늘 새들처럼 하늘에 fly 기타 어떠십니까? 네. 무엇보다도 오늘 그 박종원 교수님 사모님에게 오셨는데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공연을 허락해 주신 사모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22일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결국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교수님? 네. 다음 노래는 꿈과 희망을 주는 노래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입니다. 아마 국가대표의 그 주제가로 선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던 노래고 이것도 상당히 따라 부르기 좋은 노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 위로 하솔미 너무 멋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곡은 오늘 준비한 곡 중에 유일한 독창곡입니다. 네. 거의 모든 노래가 다 이제 두 명 이상이 참가했는데 이 노래는 이예슬 선생님 목소리 너무 어울려서 저희가 독창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노래도 네, 이 노래도요. 아마 그 옛날 1988년도 이 노래도 출간된 노래인데요. 장혜리라는 분이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요라는 존댓말 노래였는데요. 왁스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반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라고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왁스 버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니까요. 김대희 교수님 체력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드럼이 엄청나게 힘든 노래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줄게 가보시죠.
괜찮으세요? 네. 파이팅. 마이크가 너무 낮지 않으세요? 네, 좀 낮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올리시죠. 네. 자세가 본의 아니게 귀엽게 됐어. 네. 네, 조금만. 예. 교수님 한번 더 할까요? 마이크 올렸는데.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곡이 됐습니다. 네. 아쉬우시죠? 네. 저 앵콜 곡은 준비 안 했어요. 네. 자, 마지막 곡은 마지막 곡은 사실 좀 무리한 곡입니다. 너무 옛날 노래만 해서 최소한 2015년 이후에 발표된 노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2018년도에 2017년도에 발표됐죠. 그리고 2018년도 리메이크가 됐는데 BTS의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이름이 BGS인데 BTS의 DNA의 라이브 버전을 할 겁니다. 네. 네, 근데 이 노래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노래의 DNA라고 하는 가사가 한 10번쯤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휴먼 인텔리전스가 노란색으로 칠해놨어요. DNA를. 그러니까 아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린 전 생에도 아마담 생에도 영원히 함께니까 DNA입니다.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우리 완전 달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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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반응은 전혀 기대를 못했는데. 그 앵콜 뭐 가사 준비된 거 있나요? 네, 뭐 사실은 앵콜을 제일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앵콜은 그러면 보컬 했던 분들 다 올라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